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직행 낚시 전문을 하고 있는 백마리노 선장 조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직행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배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10분 중에 한 7분 이상이, 거의 7명분 이상이 다 직행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입니다. 직행 낚시가 이제는 생활 낚시 개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직행으로 하게 되면은 방어나 부실이, 서해안 쪽에서 좀 손맛보기 힘든 어종들, 그런 어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맛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양으로 많이 나오는 곳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팩에 서귀포 유명출항에서요 동쪽 성산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작년에 이쪽에서 이제 대삼치 어분들을 한번 만났었거든요. 그런 어분들 지금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배는 이제 슬로우지깅 전용 이제 레전드 나노 지깅 C609고요. 릴은 다낙스에서 나온 이제 카미온. 네. 좋습니다. 우선 다른 데서 뭐 드랙력은 뭐 많을 것도 없고요. 예, 기압이가 이제 고기압이다 보니까 상당히 빨라요. 액션이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마트에 위에서 태워드릴 거니까요. 내리실 때 같이 먹어주겠습니다. 지깅낚시 요령이라면은 적킹이 이제 느린 적킹보다는 이쪽에는 이제 빠른 적킹, 그러니까 두 바퀴 감고 이제 올리시고 이렇게 딱딱 털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줄이 출렁출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삼치 잡을 때는 출렁출렁 거리게 되면은 지기가 내려가면서 위쪽을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채비 손실이 많습니다. 다시 갑니다. 이쪽 가면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빠졌다. 안 빠졌나? 진짜 무서워! 아, 잠깐만요! 이거 다 빠졌다, 이거. 아유, 빠졌어.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재담씨입니다. 지금 전층에 다 있으니까요. 이게 밑에서부터 지금 따라와서 한 두 번 정도 미스바이트 난 후에 후진이 된 겁니다. 자, 바나스 나노 직인대에다가 아, 카미오. 잘라 먹었어요. 그죠? 하나, 하나.
가야겠어요. 네. 일단 바꿔놓고 올게요. 10번째 땡기니까 엉키잖아요. 자,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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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자, 가보시오. 거기 수동하세요. 어, 진짜요? 땡겨요. 수동, 수동! 다시 빼주신 거지. 정조때가 되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내려 폴링할 때 이제 슬라이딩이 많이 되는 이제 움직임이 좋은 지구로 이제 교체를 해보고 있어요. 아침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채비를 다 바꿔보고 있어요. 자, 지금 사용하는 게 이제 백드롭 6번입니다. 이제 중간이죠. 4번하고 이제 8번 사이인데요. 가장 무난하고 힘새도 잘 나오고요. 지금 이 정도 지금 운영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낚싯대를 맞춰야 힘새가 좋으니까 조심히 잘 나오니까 바로 이제 입질해 줍니다. 채비를 바꿔보니까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고기가 안 물 때는 이렇게 장비 채비 운영을 이제 각계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은 이제 좋은 효과로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부실이 전혀 나노지깅 때인데요. 이거는 이제 슬로우지깅 용으로 나와 있는 백드롭 이제 6번 때 이제 보통 사이즈로 한번 해봤습니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분이 아주 좋은 어분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전원 히트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지금 수심이 35m인데요. 바닥부터 표층까지 빨갛습니다. 이런. 아, 자, 한번 미스바이트 났고요. 아, 날아갔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저같이 출렁출렁하게 되면은 이게 채비 손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아갔죠? 이제 저킹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제 쭉 꾸준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배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좀 자세가 불안정했어요. 천천히 왜 이렇게 치지 말고. 아이고 틀렸다 씨. 아, 여기 다 이렇게 있어. 아이고 야, 여기 40부터 전원 히트죠? 거의 다 히트요. 네, 저만 못했어요. 두 마리 네요. 세 마리 올렸어. 다 됐습니다. 나는 아, 저는 탱 못하다. 난 탱 그러니 못하이지?
좋아? 야, 아니 저거 헷갈리지 않나? 어, 어. 저 죽나? 오, 씨. 저기 있어. 제품들 뭐 유명한 제품들하고 같이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스테이 저기 전까지는 네, 그런 제품들하고 우선 이쪽에 저희 상황이 잘 맞습니다. 고기가 잘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내구성이라고 그러죠. 초보자분들 쓰시기에 무난하시고 저희 전문 조금 낚시 좀 하시는 분들도 그 대물 끌어올릴 때 전혀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진 날씨에 우리 방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뭐 날씨가 좋았으면은 이제 저도 이제 낚시를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장면을 보여드렸을 건데 아무튼 그진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